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유 오피스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기 전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청와대에서 소파 광고가 있어서 청와대 개방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신세계 가사가 브랜디드 웹 예능을 찍으면서 청와대에서 청와대까지 가 다녀온 무슨 무슨 소파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청와대라고 하는 곳을 그냥 일종의 쉼터로 제공하고 광고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해명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광고 목적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청와대 측에서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강이 없는 거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뭐, 문화재청은 IHQ에서 영상을 찍을 때, 허가 신청서에서는 뭐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뭐 면피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면피가 될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 권역 내에서 촬영할 때는 비상업적 용도에만 촬영 허가를 주고 있는 거죠. 특정 제품이 노출되거나 홍보 목적에 촬영되는 건 금지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는 회사명하고 특정 제품이 알려지는 건 그냥 사실상 개인적인 상업적인 용도로 쓴 것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개방된 청와대가 이렇게 이용된다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강 자체가 이렇게 아마 많이 내려앉았다. 사실상 그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부분에도 많이 강분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댓글에서는 청와대는 조선국의 일부인데 창경업 만들듯이 그냥 위장이 돼버렸다. 나라 이미지에 참 대통령이 엉망이다. 국격을 떨어뜨리자 반드시 처벌해라. 유성이 싫다. 역사를 부정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몇달 동안 나라 꼴이 그냥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개판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좀 씁쓸합니다. 암담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 소유의 땅도 민간인한테 판다고 하고, 뭐, 이 뭡니까? 그 국가 소유의 땅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대기업 재벌과 촛불가들 아가리에 쳐넣는 거죠.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금사라기 땅을 민간인한테 팔고, 나라밭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래서 정용진이 멸공 멸공 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일제시대로 넘어갔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욕을 안할 수가 없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답니다. 설의 물난리인데 대통령이라고 한 자가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능력도 없고 일하기도 싫으면 내려와라 얘기합니다. 참, 윤과 정용진의 합작품이다. 주인일은 청와대가 슬퍼 보인다. 윤석열이 완전 미쳤구나. 친일이다, 친일. 저지경까지 만들려고 개방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청와대 팔아서 용산 사저 지은 거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정용진이 멸공 외치고 받은 포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기강이 흔들리고 나라가 더욱더 천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나라 전체가 더 빨리 몰락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나라의 중심이라고 알고 지내왔었는데, 많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한 나라의 리더가 집권하고 일하는 곳인 공간이 저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음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거죠. 저렴한 나라를 바꾸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이래저래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뭔가에 놀라듯이 청와대에 도망치듯 나왔지만 청와대의 가치를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광고를 청와대 안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얼굴 같은 품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또 뒷돈을 챙겼냐는 얘기도 있고요. 가도 가도 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원수가 지내는 곳을 상업적으로 광고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국가 원수가 멍청해서 문외인이라서 술 생각만 하는 알코올 중독 환자라 대청량도 떨어지고 뭐 유일하게 국격 하향 자초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뭐 이런 얘기들. 청와대가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꽤나 안 좋습니다. 미국이
9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린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행보를 할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미국이 연말에 4.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장이 0.25%씩 세번 올려서 혹은 두 번만 올려가지고 연말에 2.75에서 3.0 만든답니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이상 벌리게 내버려두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리고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는 지금 현재 물가가 급등해서 감당 못할 정도인데 물가가 7% 8% 관리 없다. 10월 되면 정점치고 내려간다라고 안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법인세, 다주택자, 종부세 깎아주고 돈 모자라니까 또 나라 땅들 팔아가지고 대기업들, 재벌가들 입에 상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얼마나 헤쳐먹어야지 아마 속이 시원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지율이 벌써 대통령의 지지율이 2%,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면 10%대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022년 연말이 가기 전에 대통령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나? 아니, 관심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어차피 자기네들은 어차피 칼춤은 칼퇴만 하고 일안 하면 취직받을 일도 적기 때문에 그냥 저 상태로 가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저렇게 망하셨나?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 작자가 어떻게 두세 달 만에 임기 두세 달 남은 사람처럼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참 암담하고 답답하죠. 부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한 작자가 국격을 순식간에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정부를 만든 국민들에게 참 많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현실. 용산에서 쫓아낸 군과 관련된 시설 이전, 그리고 외교부 공관 시설 등 대통령 이전으로 혈세 수천억이 들어간다는데 청와대 잔디라도 팔아서 국고 충당해야죠. 돈 받고 사업 활동할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뭐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되게 기분 안 좋아합니다. 정용진하고 윤석열 같은 병역 비리자들답게 뒷거래해서 자기들끼리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왜 저런 짓을 하나라는 생각도 더더욱 듭니다. 나라가 점점 더 저렇게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체계도 안 잡히고 뒤죽박죽이고 그냥 엉망이죠. 이걸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가사미야, 신세계 가사미야. 참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에서 저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건 뭔가 좀 황당하죠. 조선 말기에 외놈들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다. 허락해준 놈이 누군지 밝히고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김건희 몫인 청와대 모욕죄기, 폐화 초토화, 조선 성덕포, 미술 전시 사업, 최애 가수 콘서트, 돈 주머니가 두둑하니 잘 돼가냐, 나라를 사이버에서 대놓고 해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청와대 팔아서 장사하는 거, 나라 땅도 썰마는 거다 판다고 얘기하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청와대 곳간이 텅텅 비어서 그들은 소파 팔아서 또 해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우 과격하고 매우 황당한 얘기임을 압니다. 근데 이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소파 광고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올린 댓글들을 저는 그냥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여러분 왜 아직 탄핵 운동 안 하세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려고요? 나라 땅도 팔아먹는다는데 고칠 외양간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나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보려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로 부족한 겁니까?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를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괜찮지 않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걸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무섭죠. 황당하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쩌자고 저렇게 돼버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라를 저렇게 너무 망가뜨리고 너무 무자비하게 살인사욕에 따라서 휘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에서 소파 광고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다시 되잡아가고
다시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다시 모두를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